스페셜TV 인기 검색어 핫7! 7위는 차승원, 이승기, 냉장고 CF. 선배님. 그래. 똑똑한 선후배 지간이라도 광고는 배우들의 자존심이죠. 냉장고 CF는 건드리지 않을게. 냉장고요. 나 이승기입니다. 아무리 선배님이라도 함부로 제 CF 뺏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안전구역으로 들어오지 마. 그렇게 3년을 철통같이 지켜왔던 이상기 씨의 냉장고 CF를 독보진 차승원 씨가 접수했다고요? 냉장고. 안 됩니다. 이승기 씨의 철통 보완으로 차승원 씨는 까메오로 출연하기로 했는데요. 또 극장으로 합의점을 찾은 두 국민 배우. 보도록 하죠. 그래, 우린 참 호감이야. 두 분의 동반 출연 기대되네요. 6위는 김정은 면허 취소. 군제대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류 스타 김정은 씨가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 30일 아침 해장국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9%였다고 합니다. 현재 김정은 씨는 자택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일본에서의 활동이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김정은 씨, 음주운전은 안 돼요. 5위는 송유나 설경구 아들 돌잔치. 지난 2009년 백년가약을 맺고 이듬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던 설경구 송유나 커플. 지난 3일 두 사람의 주니어가 첫돌을 맞았다고 합니다. 설경구 송유나 씨는 돌잔치의 모든 준비를 직접 했다고요. 하지만 송유나 씨는 뜻하지 않게 언론에 노출된 점을 부담스러워했는데요. 한편 돌잔치에 참석한 스타들도 화제입니다. 송유나 씨의 절친 김희선 씨를 비롯해 박중훈, 손예진 씨 등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직접 초대장을 전달했다고요. 한편 결혼 5년차 영화배우 문소리 씨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했는데 얘기나 타보다 모두 건강합니다. 누구 좀 많이 닮으셨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못 봐서요. 3명은 열매고요. 아직 이름은 안 정했어요. 세 분 모두 훌륭한 부모가 되시길 바래요. 4위는 김연아 수입 랭킹 8위. 피겨영왕 김연아 선수가 2010년 7월부터 1년간 전 세계 여성 스포츠 스타 가운데 8번째로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연간 벌어들인 수익은 자그마치 $10,000,000으로 원화로는 105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상위에 랭크된 사람은 대부분이 테니스 선수로 동계 선수 중에는 김연아 선수가 유일하다고요. 한편 영예 1위는 러시아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에게 돌아갔는데요. 약 262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며 7년간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모두 축하드려요. 3위는 김원준 박수련 연인 선언. 우리 결혼했어요로 깨소금 냄새에 폴폴 나는 가상 결혼 생활 중인 김원준 박수련 커플. 매일 자연스러운 스킨십과 거침없는 애정 표현으로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완전 달라졌어요. 누나 대하는 태도가. 마음 가진 것 그렇죠. 둘이 같이 힘을 합하면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이 때문에 혹시 연인 선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지만 두 사람은 그냥 친구라며 연애설에 대해 극구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네티즌들은 두 사람의 핑크빛 소식을 진심으로 기다린다는 반응입니다. 두 분 좋은 소식 들려줬으면 좋겠네요. 2위는 볼륨 실종 스타. 신이 내린 몸매 제시카 고메즈. 청순 글래머 신세경. 바비 인형 한채영. 그녀들의 환상적인 바디라인에 대한 반응은? 최고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볼륨이 한때는 실종됐었다면 믿어주시겠습니까? 자, 가장 자신 없는 어딜까요? My breasts, because they're too big. 이 한마디로 망원 스타 대열에 합류한 제시카 고메즈 씨. 그녀도 한때는 이렇게 소박한 볼륨을 자랑했었다고요. 아름다운 가슴 라인 덕분인 신세경 양도 완벽한 몸매를 자랑하는 한채영 씨도 과거엔 볼륨이 실종됐었던 사실. 과거에 어쨌든 지금은 볼륨이 참 부럽네요. 8월 셋째 주 섹시TV 인기 검색 핫7. 과연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최지우 시부 윤상현 시타. 마음도 외모도 천사 같은 배우 지우임의 최지우. 요즘 떠오르는 한류 스타죠. 오스카 윤상현. 두 사람이 마운드에서 만났습니다. 바로 어제죠. LG 대 하나의 경기에서 최지우 씨와 윤상현 씨가 나란히 시구와 시타를 맡아 화제입니다. 경기 전부터 야구장은 응원역이로 뜨거웠는데요. 환한 미소를 지며 경기장을 들어서는 최지우 윤상현 씨. 슬슬 손목을 푸는 투수 최지우 씨와 스윙 연습을 하는 타자 윤상현 씨. 과연 두 사람을 잘할 수 있을까요? 최지우 투수 와인드 업!
현재였습니다. 공이 너무 빨랐나요? 인사를 다시 컷스윙을 하고 말았는데요. 최준 씨, 야구에 소질 있으신가 봐요. 너무 빨리 이렇게 공이 날라와서 놓쳤어요. 드디어 에이즈대 하나의 경기가 시작되고 최지우, 윤상현 씨는 광주석으로 자리를 옮겨 끝까지 응원에 열심히 했는데요. 한편 두 사람은 드라마 지구나 못살아에서 구구로 호흡을 맞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촬영 현장 사진이 공개되면서 두 사람의 연기 호흡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못살아 빨리 보고 싶네요.